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가끔 오이지가 물러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패한 오이를 살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오이 10개 갖고 해보겠습니다. 2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가 한 200g 정도 보시면 돼요. 10개 정도 합치면 2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금은 10분의 1, 200g 정도면 오이지가 맞다고 하거든요. 너무 더울 때 하면은 조금 더 짠 게 맞고요. 일부러 오이지의 소금 분량을 조금 줄여서, 그래서 조금 약간 실패하려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실패될 때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오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뜨거운 물을 부어야 하니까 냄비에 닿겠습니다. 방금 끓인 물 1.5L입니다. 오이가 잠길 만큼의 물을 쓰시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소금이 다 들어갔으면 시간 후면 벌써 다 절여지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눌려져요. 이렇게 탱탱한 모양으로 있다면 실패 볼 확률이 높은 오이지거든요. 이렇게 돌멩이를 눌러 놓겠습니다. 한 몇 시간 후에 또 뒤집어 놓을게요. 하루가 지난 오이지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누래지면서 조금 쪼글쪼글하게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 돼가 있죠. 이 정도 돼 있으면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요, 골마지가 낄 때까지 제가 한번 놔둬 볼게요. 오이가 지금 3일째거든요. 근데 이미 3일까지 볼 것도 없이 하루만 지나면 이미 이게 이 오이지가 실패한 오이인지 아닌지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퉁퉁 불어서 가스 차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물러지기 전에 지금 손을 보시면 건져냅니다. 이거는 다시 끓여 주시고요. 자, 이거는 다시 소금에 절여 주겠습니다. 오이지를요, 소금을, 요거는 조금 절여졌네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쪼글쪼글한 상태. 근데 이미 안 되고 있으면 부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짜게 절여줄게요. 요거는 요대로 덮어두시고요. 요거는 물이 이제 다 많이 필요 없으니까 물을 조금 버리시고 약간만 버렸습니다. 요거는 다시 끓여서 식혀서 여기다가 이걸 볼 겁니다. 지금 절인 물이 끓는 동안에, 끓고 식는 동안에 이렇게 두 번째 처음 레시피보다 이렇게 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 살릴 때는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고요. 물렀는 게 있더라고요. 물렁물렁해서 못 쓰는 거는 골라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있죠. 물러지기 전에 상태 보시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통통하게 있으면 실패 볼 확률이 높으니까 꺼내서 물을 줄여 주시고 소금을 데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짜게 해서 더 빨리 숨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무르지 않고 오이지가 성공됩니다. 자, 이 물은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오이가 잠길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고요. 뜨지 않게 좀 눌러줄게요. 그러면 좀 더 낫거든요. 이렇게 또다시 한 4일이 지났거든요.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마지는 끼어 있지만 이거는 괜찮고요. 이거를 더 보관하기 위해서는 국물은 다시 한번 끓여서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오이지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짜겠죠. 그렇지만 주물러서 짠물은 빼내고 무치면 되거든요. 이제 상태는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좀 이게 조금 가스는 좀 차 있거든요. 처음에 바로 딱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가스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져보시면 이렇게 가스가 조금 찬 것도 있는 거는 이렇게 가스 빼주면 됩니다. 가스가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려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살려서 드시면요,
담궈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될 오이지인지 안 될 오이지인지 바로 판명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오이지다 생각하면 바로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대로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 국물을 끓여서 부어서 보관을 할게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요 차곡차곡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짜니까 만약에 오래 보관하실 거면 이물에 보관해 주시고요. 냉장고 넣어놓으면은 요거 다 드실 동안은 안 상하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밥은 맹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두시고 매번 한 개씩 꺼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